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가만히 한번 봐주세요. 앞에를 봐주세요. 하나님의 진노. 제가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Is that true? 이게 진리입니까?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면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이 진노가 사실이고 그게 누굴 향하고 있는지 안다면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오랫동안입니까? 요세 가지 질문을 하려 합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성경입니다. 수도 없이 나타난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진노가 없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만큼 사랑이시고 훨씬 더 거룩이십, 거룩은 훨씬 더, 그 미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거룩하세요. 거룩은 죄를 아주 미워하세요. 그리고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의 진노는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진노가 누굴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로마서 1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불의를 향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누르는 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일까? 그게 나한테 어플라이 될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 우리 모두한테 어플라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죽은 다음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할 때는 계속 끊임없이 계속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까? 네, 증거 있습니다.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왜 죄를 설교해야 되고 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선포해야 되고 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사랑해요. 그래야 영혼을 사랑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들어보세요. 이건 성경적이에요.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다 죽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창세기에서 3장에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온 것입니다. 다 죽습니다. 그렇죠? Universal human death is revealing of his wrath of God. 분명한 진리입니다. 두 번째, 왜그 하나님의 진노가 사실인 걸볼수 있냐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는 결국은 헛수고입니다. 예수를 떠난 모든 수고는 헛수고입니다. Futility and misery. 여러분이 아무리 쌓아보세요. 그게 얼마나 가는가. 아무리 박사학위를 따보세요.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는가. 그렇죠? 아인슈타인 같이 뭐 그렇게 위대한 거를 남겨놓기 전에는 여러분 박사학위 따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업? 그게 얼마나 갑니까? 우리의 뭐 세상의 성공은 얼마나 갑니까?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futility.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뜻을 알지만. Futility의 뜻은 뭐냐면 이따 본문에 나오는데 헛수고란 뜻입니다. 우리의 수고는 다 헛수고입니다. 예수를 떠나서는요. 결국엔 다 헛수고. 세 번째는 뭐를 보면 알수 있냐면 sinking degradation of human behavior. 우리 인류가 점점 더 악해져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어떤 호텔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이 기관단총을 가지고 수만 명을 향해서 총을 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렇죠? 어떻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폭탄을 가지고 아이들이 칸슬 들어가서 그냥 막 터트려 죽는 거, 그게 어찌 가능한 일입니까? 이세 가지를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대적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굉장히 쓴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세 가지를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 하나님의 진노하시면 얼마나 클까요? 저랑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Level 5 허리케인. 무섭죠? 작년에 무시무시했습니다. 플로리다가 다 이동을 했습니다. 몇십만 명이.
Grade 5 hurricane. 아니면 폭포? 커다란 폭포가 나를 향해서 쏟아진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정도인가요?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10여 년 전에 인디안 오션에서 쓰나미가 있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정도인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는 얼마나 오래 가나요? 잠깐 아프고 죽으면 그만인데 그러고 끝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장, 3장 오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음의 제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 네. 두 번째, 다음 주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있습니다. 모든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행한 대로 너희를 갚아주리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요, 심판은 우리의 삶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주는 3장에 가면 뭐가 나오죠? There is none righteous.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놀랍게도 로마서의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3장이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렇게 좀 시작하고 싶고요. 오늘 Gospel, Wrath of God, 하나님의 진노하심, 우리 로마서를 보는데 로마서 5장 9절을 먼저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예, 로마서를 계속 읽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죠? 지금을 놓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쩌면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진짜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로마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인생이 그냥 끝나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구원,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 즉,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건 구원 받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의롭다 하면 의로운 겁니까? 아니요. 제가 의롭다 하면 여러분 의로운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니에요. 교회가 의롭다고 하면 여러분 의로운 겁니까? 아닐 수도 있어요. 많은 경우의 역사를 보면 그래요. 거짓으로 그 구원을 팔았어요. 지금도 그런 게 없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구원을 팔진 않지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누가 의롭다 해야 우리가 의로운 겁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거짓말 못 하시잖아요. 그렇죠? 거짓말 못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하세요. 다 하세요. 그런데 집사님은 의롭다고 해요. 하나님이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그냥 해주는 겁니까? 거짓말 하시는 겁니까? 넘어가 주는 겁니까? 아니에요. 가만히 묵상을 해보건데 이건 이런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의롭다 해서 내가 거룩함을 받았다 그러면 난 아닌데, 내 속에 이런 게 있는데, 그럼 내일도 죄질 것 같은데,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랑 보는 눈이 달라요. 왜 다르냐 하면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세요. 전지전능하시세요. Transcendent of time. 그래서 예수의 피가 한 번에, 단번에 apply 됐으면 과거의 죄만 없어진 게 아니라 현재의 죄도 안 보이고요, 미래의 죄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면 한번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이거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가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을 성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구원을 얻었은 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부터,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부터 구원을 얻을 것이라. 제가 이걸 왜 피냐 하면 R.C. Sproul이라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런 걸 들었어요. 제가 CD에서. 그가 이제 대학교 교수예요. 신학자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리키러 가는데 어떤 사람이 노방전도를 하는데 Are you saved?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 그냥 너무 놀래가지고 Saved from what? 그랬대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뭐로부터 구원 받으셨는데요? 정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예요. 성경에서 나온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 받으셨어요. 이게 올바른 복음이고 신학이에요, 이게요. 그렇죠? 자,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로마서의 전체 theme입니다. 너무나 멋집니다. 이것만 이해하면 기독교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것 이해하면, 그렇죠? 기독교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이 두 절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능력. 누가 여러분을 죄와 사망과 지옥과 그 사탄과 영벌에서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인류에게.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신 겁니다. 우리 안에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의가 우리에게 쓰여지면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 믿는 거 맞지? 나 죽은 거 맞지? 이게 아니라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여러분의 네이처가 바뀌어요.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을 보세요. 그게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네이처가 바뀌어요. 그렇죠? 죄를 미워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의인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에 나오는 건데요, 창세기서부터 인류가 끝날 때까지 기독교는 믿음이에요. 종교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18절서부터 3장 20절까지 장장 3장에 걸쳐서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떻게 설명하나 한번 보세요. 대사도 바울이 수십 년간의 그 Western Side of Roman Empire를 다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나 보세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영어 성경에 보면 For the wrath of God 이라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For the wrath of God. 한국말에는 그런 게 아쉬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For, 그게 무슨 뜻이죠? 복음이 왜 나타나야 되느냐? 왜 복음이냐? 바로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란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을 모르면 복음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한테는요. 별로예요, 별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한테 나타났냐 하면 불의와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을 쫓아 나타나니. 이게 말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For the wrath of God has been revealed to those who are against ungodly and unrighteous, who by their unrighteousness suppress the truth. 누가 누구를 향해서 나타나냐면 불의한 자들을 향해서. 도대체 그게 누군데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나니 모두 다 의롭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을 향한다는 얘기입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저를 향한다는 말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불입니까? 여기서 한마디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막는 자들, suppressing the truth.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진리를 듣죠, 지금. 지난주에도 들었죠? 어저께도 들으셨죠? 그런데 진리를 누르십니까? 아니면 진리를 따라가십니까?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향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18절, 그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수프레스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서 하늘로부터 쫓아나나니, 그게 어떤 걸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놓으셨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거를. 하나님께서 이를 저들에게 보이셨는데, 분명히 보이셨는데,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하리라. 누가요? 모든 인류가. 여러분, 핑계하지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 안에 보여주셨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는 영원하신 능력, eternal power, 영원히 사는 것을 여러분 알아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여러분 안에 영원한 것을 집어넣어 주셨어요. 그런가? 죽음이 왜 두려울까요, 우리가? 왜 죄를 지으면 두려울까요? 성경은 대답하고 있어요, 그걸요.
두려움은 심판 때문이라. 여러분이 심판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죽음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있는 걸 여러분이 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터널한 거라고 얘기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알아요. 그리고 divine nature, 여기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광대하심, 뭘 통해서? 모든 자연, revelation을 통해서. 여러분 바다를 한번 가보세요. 그 광대한 걸 보세요. 뭐가 생각나십니까? 와, 크다. greatness. 와, 저 정말 glorious. 그렇죠? 아프리카에 가면은 날씨가 좋은 날 갤럭시를 진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갤럭시, 은하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수백만 개의 별이 보입니다. 그걸 보면서 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모르세요? 하나님 알아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넣어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섰는데, 심판대 앞에 섰는데 나 몰랐어요. 그러면 됩니까? 나 그건지 몰랐어요. 안 돼요. 핑계치 못해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안호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여쭙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만일 여러분이 밥 먹고 있는데 어떤 지위 높은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일어나겠죠. 그리고 아마 제일 좋은 자리를 드리겠죠. 그리고 아마 뭐 필요한 거 있으십니까? 뭐 물이라도 갖다 드릴까요? 이렇게 하겠죠.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무시하겠습니까? 감사치도 아니하고 영화롭게도 아니한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business, 여러분의 income,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니까? 하나님으로 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인 것 같이 대하십니까? 여기 감사치 않는다는 마음인데 오늘 아침에 제가 민수기 14장을 읽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상에서 공부할 건데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런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 애굽에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가나안 바로 앞에까지 옵니다. 기억하십니까? 민수기? 그래가지고 12명의 스파이를 보냅니다. 12명이 갔다 왔는데 뭐라고 보고를 했죠? 10명이? 어휴, 가나안에 가니까 저 사람들이 너무나 거인이라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다 녹아버렸어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요. 이런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congregation 그 회중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왜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여기까지 들어와서 다 죽게 만듭니까? 하고 모세한테 막 대들기 시작했어요.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우리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다 죽이려 합니까? 하고 막 대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저들이 나를 멸시하는 도다. 여러분 원망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의 불신을 통해서 내가 저들을 죽일 것이다. They deserve to kill. I'm gonna kill them. 성경 읽어보세요.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원망으로 꽉 차 있습니까? 저희가 핑계치 못하고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 아니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생각이 허망해져요. 헛수고를 생각하게 돼요. 자꾸 헛것을 생각해요. Their thinking become futile. 두 번째는 그 마음이, 하트가 미련해가지고 어두워져요. 어둠 깜깜한 데 살아요. 얼마나 답답할까. 세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바보라고 부르는 거예요. You're fool. 굉장히 나는 지혜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you become a fool. 왜? 자꾸 진리를 누르니까. 진리를 누르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금수와 바꿔 버러지의 형상으로 우상을 만드냐?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 안 하고요,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과 세상에 갖는 그런 가치와 나중에 하고 진리를 자꾸 누르는 거예요. Suppress the truth.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인간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십니다. 24절, 26절, 28절이 있는데 세 번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버려두사. 하나님이 저들을 버려두사. 하나님이 저들을 버려두사. 영어로 보면 God gave them up. 여러분 우리 그런 말 하죠? Don't give up on me. Don't give up on me. 근데 자꾸 진리를 누르면 하나님이 버려두세요 그냥. 성경에서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무슨 일이 일어나나 한번 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버려두사 저희가 마음의 정욕대로 the lust of their heart, lust 우상을 막 lust하는 것, 세상 것들 막 lust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lust하는 거예요. 결론이 뭐예요? 그래서 저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자기 육신을 막 싸는 거예요 그냥요. 두 번째. 아, 25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주로다.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오셨는데 모른 척하는 거예요. 왔어? 사업에서도, 애들 키우는 데서도, 부부 생활에서도. 왔어? 교회 생활에서도. 26절, 두 번째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gave them up, 버리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 자세히 보세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 여인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게 좀 애매해요, 그렇죠? 요즘은 순리를 영리라고 그러고 영리를 순리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굉장히 클리어하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과 쓰기를 버리고 남자들끼리 서로 음욕을 부릴 듯하매. 이게 뭐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애매합니까? 아니요, 하나도 애매하지 않죠. 그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 벌을 받고 있어요. 여기 뭐 얘기하죠 지금? Homosexuality. 이 컨텍스트가 뭐죠? 하나님의 진리를 무시하고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버렸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엔 여기 강단에서 호모섹슈얼리티가 사랑해야 된, 우리 괜찮다고 얘기해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자꾸 진리를 눌러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버리셔가지고 하지 않을 일,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이런 일들을 해요. 불의, 모든 불의, unrighteousness,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 찬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Haters of God.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요라고 나왔는데 Haters of God,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멸시하는 것입니다.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로다. 로마서에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 할 정도로 쫙 써 있어요. 근데 이게 1장밖에 안 끝난 거예요. 2장도 있고 3장도 있어요. 누구한테? 진리를 누르는 불의한 자들한테. 그게 누군데요? 예수를 알기 전에 우리 모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부어지고 있어요. 있어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1장의 결론을 여기 내립니다. 이같이 행하는 자는 죽어 마땅하다고, deserve to die. 결국 하나님의 진리를 누르면 어떻게 돼야 돼요? 다 죽어야 돼요. 영원히 죽어야 돼요. 그거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Tribunal of God, 하나님은 모든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책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말한 것도 다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걸 가지고 심판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걸 에스테블리시하고 있어요. 그렇죠? 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도 옳다 하니라. 저는 이게 부모로서 지금 굉장히 두려운 일인 것 같아요. 자기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죠? 자, 이게 1장입니다. 제가 역사를 잠깐만 설명해 드릴게요. 역사를 알면 조금 더 이게 리치해지는 것 같은데, 16세기에 이 바로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가지고 이 종교가 개혁이 됐습니다. 완전히 다 뒤집어졌습니다.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런 일이 있어야 됐는지 배경을 조금만 설명해 드릴게요. 16세기 종교개혁 Protestant Reformation은 교회가 Catholic Church밖에 없었죠. 그때는 교회가 전무후무할 만큼 부패해 있을 때였습니다. 교회가 부패해요. 그런데 교회가 부패하면 제일 먼저 없어진 게 뭔지 아세요? 이 복음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부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그때 부패한 내용이 뭐냐면 구원을 팔았어요. 그렇죠? 구원을 팔았어요. 만일 100불 내면 여러분 돌아가신 어머니가, 당신 돌아가신 어머니가 지하 3층 지옥에서 지하 2층으로 올라가, 이렇게 팔았어요. 근데 그걸 믿었어요. 왜? 무지하니까. 그리고 교회가 너무나 파워풀하니까. 만약에 1000불 내면 지하 3층 지옥에서 그라운드 제로로 올라가, 1000불 내면 돼. 만불? 그러면 지하 3층 지옥에서 한 1층으로 올라가, 지옥으로, 천국으로, 이렇게 팔아먹었어요. 이런 사기를 쳤어요. 근데 믿었어요. 교회는 굉장히 부했어요. 평신도들을 그냥 막 쥐어짜가지고.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을 주지 않았어요, 저들한테. 여러분이 이제 교회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이 프리스트들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설교를 무슨 말로 했냐면 라틴어로 했어요. 라틴, 로마 말로 했어요. 그런데 국민학교도 못 나온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냥 막 얘기했어요. 근데 이들의 레셔널은 뭐였냐면, 진짜 속마음은 그게 아닌데 레셔널이 뭐였냐면, 이 무식쟁이들한테 성경을 주면 저들이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마음대로 엉터리 교회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 참교회는 캐톨릭 철치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거 너희는 그냥 받기만 하면 돼, 하고 라틴어로 해버렸어요. 성경을 주지 않았어요. 복음을 주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뭐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냐면, 여러 가지, 지금도 그런 게 있죠. 두려운 건데요. 여러 가지 리터지를 통해서, 어떤 세례받는 걸 통해가지고. 근데 그때 당시 캐톨릭 처치에서요 그걸 너무나 성스럽게 얘기해가지고 너 손대면 안돼 이거, 널로 나와, 무릎 꿇어. 그 다음에 프리스트들이 잡아서 입에다 넣어줬어요. 너희는 이거 손대면 안돼 너희 것들은 손도 안 대면 안돼 이렇게 부패했었어요. 교회는 부패했었어요. 타락했었어요. 나라와 정부와 손을 잡고요 모든 것을 완전히 종교로 만들어버렸어요.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16세기에 그 독일에서 그 멍크였잖아요. 어거스티니안 그 라인의 멍크였었는데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통해서 저가 눈이 확 열려버렸어요. 오직 의인은 구원은 믿음으로 하는 거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나를 심판하는 의가 나타난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는 의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입혀주셨다는 것이다 하면서 뭐를 얘기했냐면, 마틴 루터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Extra knows.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Extra knows. 한번만 따라해 주세요. 이거 중요한 단어니까요. Extra knows. Outside of us.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의는 outside of us, extra knows,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입혀지는 거예요. Imputed righteousness of Christ.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입혀지셨도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네이처가 바뀌는 거예요. 이거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로마에서는, 국교에서는, 캐톨릭 처치에서는 이 평신도가 성경 읽는 것을 허락하면 다 그냥 교회가 망거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마틴 루터가 그거를 그 정도는 이해했어요. 그렇지만 그가 이거를 이해했을 때 무슨 확신이 왔냐면, 이 복음을, 이 진리를 모든 인간으로부터 빼앗는다는 것은 불가한 일이다. 내가 목숨을 걸고 죽더라도 이건 해야 된다 하고 한 게 종교개혁이에요. 마틴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뭐가 의롭습니까? 하나님 맨날 누르고 하나님을 despise하고 진리를 누르잖아요. 여러분, 진리 누르는 거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입혀주시는 의, 하나님의 은혜로 입혀주시는, 거저주시는 예수의 의, In righteousness of Christ alone 이란 말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를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는 바뀌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 때문에 수백만 명의 목이 잘려졌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에서 수백만 명이 목이 잘려졌습니다. 복음을 외치는 곳에는요, 마귀가 항상 죽여요. 죽이려고 그래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없으면, 마틴 루터는 이렇게 믿었어요. 내가 죽더라도 이 복음이 없으면 교회는 있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불의한 이 죄인이 내가 그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여기 의롭다 한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justified, 디아코이오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거예요. Extra nose. 여러분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봉사를 해도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바쳐도 아니에요. 내가 선교지에서 50년을 살다가 창마저 죽어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입혀주는 의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고 복음이에요. 믿어주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붙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붙드셔야 합니다. 이 믿음을 붙들면 여러분의 마음이 녹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네이처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진짜요. 바뀝니다. 안 바뀌면 뭐하러 믿어요? 그렇죠? 로마는 언제나 이 전과되는,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했죠? 우리가 양에다 손을 얹잖아요. 왜 하는 거죠? 우리의 죄가 전과되는 거잖아요. 어린 양 예수에게 전과되는 거잖아요. 그 피에, 그 피가 하나님의 그 진노를 다 단번에 받는 거잖아요. 그게 기독교 복음이잖아요. 아시죠? 그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우리의 죄가 다 전과되고 그 예수의 의와 순종과 거룩함이 우리에게 전과되어서 하나님의 우리를 보면 뭐가 보이죠? 완전한 의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보면 별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보시면 완전한 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정말 큰 신학이고 은혜인가. 이게 우리를 성화시켜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한번 아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는 겁니다. 종교는 난 못해 잘해야 돼, 더 기도 많이 해야 돼, 하기 싫어요. 할 수가 없어. 마음이 하나도 없어. 없잖아요, 솔직히. 하나님이 안 주면 없어요. 그러니까 반응은 딱 하나예요. 포기하든지 아니면 들고 일어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종교예요, 그거는요. 스펄전 목사님이 150년 전에 영국에서 설교를 하신 분인데요, 제가 여러 번 소개했지만 그분의 설교가 강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허망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점점 더 악해져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그 메트로폴리탄 태버나클에서 듣는 자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급한지.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을 예수 없이 사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전할 수만 있다면 로마 엠베서더들이 했던 일을 여러분한테 하고 싶습니다. 로마 시대 때 그 엠베서더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저 로마와 대적하는 나라한테 이제 가가지고 이제 협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엠베서더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왕들한테 Will you have peace with Rome or not? 당신은 로마와 지금 평화를 누리시겠습니까? 원수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왕이 내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고 버티면 그 로마 엠베서더들이 이렇게 했다 합니다. 자기가 들고 있던 라드를 들어가지고 그 왕의 주위에다 이렇게 금을 걷습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금을 긋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금을 지나기 전에 반드시 내가 로마와 평화를 누리겠습니다 해야 합니다. 만일 안 하면 롬이 당신을 크러쉬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합니다. 근데 스펄전 목사님이 예수를 모르는 자들한테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한테 크러쉬 받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하시면 내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오늘 받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진리를 눌러요 우리는. 다음 주? 좀 살살해라. 그만해라. 진리를 자꾸 누르잖아요. 그만해라. 그만해. 살기도 힘든데. 그리고 하는 말이 이겁니다. 만약에 이 교회에 문이 있다면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싶습니다. 저는. 그리고 제가 말할 것입니다. Shut the doors. 문을 다 잠그십시오. 그리고 아무도 뭐 나가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Shut them in. 이들을 여기다 놔두시고 저 금을 빠져나오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저들이 항복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저도 저 그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Last season of life. 그게 누군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친구들이 얘기할 때는 나이 드신 분들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It could be any of us. Any of us.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진리입니까?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십니다. 누굴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수프레스하는 모든 자,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생각이 어두워지고, 아니, 생각이 퓨럴해지고, 허망대지고, 마음이 시커매지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너는 you're a fool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내죠? 24절, 26절, 28절에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lust, 세상 것들 막 쫓아가게 만듭니다. 두 번째, 몸을 다 망가뜨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말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그거는. 세 번째, 아까 32절부터 쭉 나오는 불의와 악독과 영, 모든 것을 가득 차게 만듭니다. 수근수근 되고, 원망하고. 그럼 어떻게 해죠?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죽어마땅합니다. 여러분 죽어마땅합니다. 저도요. 그게 성경이에요. 죽어마땅합니다. You deserve to die. 성경이 복음을 establish 할 때 제일 먼저 한 일, 너는 죽어마땅하다. 이 진리를 위해서 예수가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